장사 상륙 작전이 벌어졌던 역사의 땅, 그곳에 트로통이 상륙했습니다. 마을 깊숙이 침투에 유쾌함을 보급할 특급 작전. 전투력 불태우는 두 가수와 함께 트로통 출발합니다. 장사리를 찾은 두 명의 가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 초가집도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님과 함께면 여러분과 같이 산다면 적 푸른 초원 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한백년 살고 싶어. 1라운드 38대 25 김수찬 씨가 앞서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달려라 외길 인생 후회는 없다. 하지만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구나. 울지 마라 우지를 말아라. 합계는요 65대 45 김수찬 씨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야. 대통령을 향한 유쾌한 노래 대결 트롯 귀엽게 트롯 섹시하게 트롯 수찬이만 트롯 김양이만 트롯 좋습니다. 야. 자 오늘 장사리에서 우리 김수찬씨 그리고 김양씨와 함께합니다. 자 기분은 좋은데 말이죠. 네. 저희가 1, 2라운드 합계가 네, 네. 우리 김양 씨 조금 서운하죠. 제가 지금 웃을 기분이 아니에요. 그죠? 네. 뭐가 막 지금 막 전이가 불타올라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웃어야죠. 눈을 웃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수찬 씨는 네. 어떠세요? 저는 지금 웃을 상황입니다. 아이고. 네. 기분이 잘. 아, 솔직해지라면서요. 당신 좋죠 아, 지금? 네, 기분은 좋지만 그래도. 예. 이제 끝까지 또 3라운드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굉장히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신인의 자세로 이제 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되고요. 아직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가장 큰 3라운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발품을 좀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가 우리 마을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저쪽을 보십시오. 네. 자, 뭔가 마음이 어때요 지금? 굉장히 좀 경건해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좀 읽어보고 싶고 이런 예.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곳이자 마을분들이 굉장히 아끼는 네. 장소입니다. 네. 바로 우리 장사 상륙 작전의 전승 기념 공원이 바로 와. 이곳이에요. 와. 예. 뒤로 한번 보시겠어요? 네. 뒤에 보면은 저희가 와. 예 굉장히 지나가면서 보면은 멋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어때요? 진짜 뱀가요? 예, 이게 그때 당시에 장사 상륙작전에 표절했었던 문산호라고 했던 그 뱀은 현재 지금 저 앞바다에 침몰된 상태고 아~ 그와 비슷하게 만들어낸 복원된
예, 그렇죠. 그런 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마을에는 뜻깊고 네. 지난 우리 관광객들에게도 또 굉장히 관광 코스 네. 역사를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네. 자, 65대 45! 45대 65! 무려! 너무 얘기하죠. 저도 불편하니까. 마음에 지금 콕콕 쓰이죠? 아니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지요? 네. 이 3라운드를 어떤 각오로 좀 이용할 생각이세요? 그냥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대로? 되는 대로? 되는 대로? 뒤집을 자신은? 뒤집을 자신은 있습니다. 그렇죠. 역전될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긴장의 끈을 진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3라운드는요, 두 분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두 분의 곁에서 평소에도 든든하게 지켜주겠지만 네. 오늘은 조금 더 힘이 돼주고 특별한 도움이 돼줄 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네. 두 가수의 매니저분들 박수로 모십니다. 김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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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가수 김양의 매니저 이자친 오빠인 김대중이라고 합니다. 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수창군의 매니저이자 대표 아버지 김일입니다. 이야, 역사적 인물들이 오늘 다 모였습니다. 예, 여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계시고요. 끝자리만 빼면은 김구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인 분들이 다 모이셨어요. 예. 아니, 그나저나 보니까 제가 사전에 정보를 들어보니까 우리 가수들도 끼가 넘치지만 이게 핏줄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우리 오빠와 아빠도 끼가 넘친다고 들었어요. 예. 찾아온 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이처럼 멀리 박수야. 아니 여기만 만만치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 네. 예 소식적에 뭐 왕년에 뭐 한번 얘기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예. 뭐 나이트 같은 기업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집에서 많이 하라 했는데 그렇지 예. 못해가지고 예. 노는 걸 좀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잔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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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아버지, 아니 우리 저기 아버님 스텝이 보통이 아니세요. 토끼춤 한번 보이세요. 네, 자, 자,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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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토끼춤 칠 수 없다 시작, 예, 예, 자, 자, 좋습니다. 이분들이 특급 도움이라면 이분들은 없어선 안 되는 그런 도우미들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의 도우미 두 분 나와주세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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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야 이거 뭐 나오자마자 지금 뭐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장사리에 사는 김진만이라고 합니다. 야 우리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요들이 아버님. 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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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싸싸싸싸야. 아니 아버지 아니 지금 들어올 때부터 아예 지금 아버님은 이쪽으로 오셨네요. 저는 뭐 마음 먹겠습니다. 예, 아 꼬셨습니까? 예, 예. 왜 김양입니까? 보통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게 진심이었군요. 예.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김수찬보다 김양이 더 나은 이유, 이겨야 되는 이유. 이겨야 되는 이유. 연약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 멀리까지 와서 힘들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다가 모든 사람 힘에 입어가지고 저는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오늘 김수찬이 이겨야 되는 이유. 보니까 막내고 지금 이제 신인이고 하니까 좀 이겨줘야 앞날이 성성장구할 것 같아요. 이야 좋습니다. 아버지 오늘 김양이 이깁니까? 네 틀림없이 이길 겁니다. 김양 이행시 즉석에서 한번 갑니다. 김양은 양보 없이 무조건 이겨야 한다. 만세! 야 맞죠 어머니. 예 갑니다. 김수찬은 수 수월하게 찬 찬란하게 이기세요. 이야 좋습니다. 아니 어머니 저는 걱정이 우리
유들이 아버님이 예. 춤을 잘 추잖아요. 예. 우리 어머니도 춤을 좀 춥니까? 어, 춤을 잘 추지 못 추는데. 예. 어머니 춤도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자, 두 분 나오시고 두 분 나오시고 하나, 둘, 셋, 넷. 잔자르잔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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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분이 우리 장사리 곳곳을 누비고 다니겠습니다. 함께 외치고 출발합니다. 들어! 출발! 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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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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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점수차가 20점이나 나가지고 지금 제가 좀 마음이 급해요. 진짜 네. 잘하는 분이어야 돼요. 잘하세요? 네, 잘합니다. 역전할 수 있을까요, 아버님 우리? 역전은 저지한 제가 책임지고 한번 해볼게요. 저 그럼 우리 유들 아버님 믿어도 돼요? 유들 아버님 제가 믿어요? 일단은 뭐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하러 다니면서 여기서 승부를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가서 승부를 내는 건데 네. 저희 가서 제가 우리 동네 어르신들 전부를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그냥 가수분께 무조건 오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우리 유들 집만 아버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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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저 믿을게요. 네. 아, 20점 차이라니요. 이렇게 많이 날 줄 몰랐네. 우리 어머님들 너무해. 찬이만 이뻐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김양입니다. 하나, 아, 둘. 자, 하나, 둘, 셋, 넷!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저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아싸!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젖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야. 다른 노래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노래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 김양의 오지마라를 가지고 제가 창부타령에다가 해가서 우리의 소리 경기민요 창부타령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가사가 조금 네. 잘 다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같이 네. 입으로 불러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오지마라 오지를 마라 사랑이란 다 그런 거다. 처음마다 아픈 가슴 가슴에 묻고 살지.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양 화이팅! 아버님, 우리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미용원 기술이 아주 탁월한 누님 한 분 계신데 아~ 거기 가서 오늘 뭐 즐겁게 노래를 갖다 한 곡 부탁드리고 네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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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습니다. 전 이렇게 어머님들이 좋더라고. 아, 이렇게 고상하신데 노래 막 신나게 하실 수 있을까 검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일단 아, 하나 둘 셋 넷 넷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사랑이란 다 그런 거다. 오, 목소리 예쁘다. 막상 또 이렇게 아, 너무 잘하셨어요, 어머니. 아, 파이팅! 또 막상 이렇게 눈앞에 있으면 또 떨려요, 그쵸? 글쎄요, 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아, 우야꼬. 아이고, 우야꼬. 당신이 최고야, 막.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자, 하나, 둘, 셋, 넷.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 최고야. 잘한다. 잘 넘어간다. 아, 어쩌고. 어머니 끝에는 다 우야꼬네. 우짜꼬 다 우짜꼬로 끝나네. 그럼 어머니 노래를 이렇게 하셨으니까 춤 하나, 아, 둘. 하나, 둘, 셋, 넷.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하나, 둘, 셋, 넷. 나도 우야꼬네. 여기까지, 여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네. 우야꼬, 이거 우야꼬. 전염됐어, 어머니한테. 딱 여기까지밖에.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 김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왠지 어머니가 얼굴이 노래 잘하실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노래 못해요. 그냥 아, 왠지 그냥 무조건 막 시켜보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어머니 괜찮으실까요? 아, 저 노래 못해요. 아이고, 떨려라, 아이고, 떨려라.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다 잘한다. 하나, 둘, 셋, 넷. 오가는 내 청춘 다른 것도 없는데 여름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조금 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흘러간 세월에 살아온 눈물 세월아 가지를 마르라. 김양 사랑해요. 조금 뭔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아니요, 그건 아닌데 여기 노래방이 있으니까 노래방에서 노래하시는 분들은 노래 좀 잘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연습하고 네.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노래 잘하는 분이 노래 연습까지 하니까 그래? 예. 들려, 예.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사랑의 회사 우와! 안녕하세요. 아, 아버님의 노래 실력을 조금 저희가 노래방에서만 들었으니까 예. 밖에서 나와서 조금만 예.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여기서 바로요? 네, 바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사랑해, 사랑해요. 당신을 당신만을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한 목숨 다 바쳐 내 진정 당신만을 사랑해. 잘한다 잘한다. 하나 둘. 가지마오 가지마오 나를 두고 가지를 마오. 잘한다 잘하신다. 이대로 영원토록 한백년 살고파요. 나를 두고 가지를 마오. 예. 김양한테 투표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노란 통. 예, 예. 김양은 무슨 통이요? 노란 통. 노래도 노래지만 이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분위기로 봐서 동네 같은 인기도를 봐서 이게 어차피 투표를 하는 거니까 노래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인기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흥이 어느 쪽으로 몰리느냐. 상대적으로 승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괜찮으시죠? 그렇게 할까요? 네, 그렇게 할까요? 김양! 김양! 화이팅! 화이팅! 이겨야 돼! 가수 스찬 옵니다. 맞다. 안녕하세요. 손 한번 잡아주세요. 네. 네. 그때 노래 한번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난 몰래 기다리다가 가슴만 띄우는 사람 어제는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움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야, 혹시 개인기나 아니면 댄스 됩니까 혹시? 왜냐면 저는 이게 제가 무대에서 막 춤을 추기 때문에 그런 거 좋아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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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간다 사랑 찾아 나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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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향해 달려간다. 김수찬 화이팅! 잠깐. 김수찬입니다 일단. 네, 반갑습니다. 네. 뛰어 상대가 필요한데 어때? 노래를 한번 제가 네. 들어보고. 갈대밭이 보이는 언덕 통나무집 창가에 길 떠난 소녀처럼 하얗게 밤을 새우네. 네, 아,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지금 좀 감성적인 노래 하셨는데 좀 빠른 노래 가능합니까?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땠어. 짜자자잔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쪽 팀에 저쪽 집에 한번 가봅시다. 빨리. 잘하시는 분이 계시긴 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가보자. 가보고 안 되면 내가 할게. 네, 안녕하세요. 김수찬입니다. 바쁘신데 제가 지금 듀엣 상대를 고르고 있어서 네,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회장님이 또 추천을 강력 추천해 주길래 한번 노래 한번 불러줄 수 있을까요? 해봐보자. 네. 해봐보고 우리 수찬 씨가 꼭 이겨야 돼 오늘. 그냥 한마디만 부를게. 많이 못해요. 네, 네, 네. 당화 피고 지는 섬 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가 선생님. 아, 혹시 저는 이제 무대에서 좀 춤을 추는데 혹시 댄스 되십니까? 아니면 빠른 노래? 어떤 노래? 찰나! 찰나! 네네. 이거 진짜 네, 단계 약간 잘하시는데. 기처럼 그 모습이 싸싸 찰랑대네. 막춤 한번 네. 가시겠습니다. 막춤 왜냐면 이게 노래를 할 때 제가 이제 가만히 있는 네, 스타일이 뭐. 아니어서 제가 저도, 노래를 불러드리면 아니, 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바로 부르겠습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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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간다 사랑 찾아 나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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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향해 달려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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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간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이제 또 한 가봅시다. 네. 아이고 오늘 우리 이기야 된대. 아유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 어디서 숨은 거야? 김영민한테 간 거 아니야? 어이 이러면 우리 오늘 수찬이 이기야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하지? 김영일이 왔는겨. 애창곡 제일 즐겨 보시는 애창곡 한 곡 빨리 불러주세요. 나이트 클럽에서 샤샤샤 우연히 만났네 샤샤 첫사랑 그 남자를 빠빠빠라빠빠빠빠라빠바. 혹시 그러면 개인기 같은 거 있으세요? 개인기도 없고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원래 개인기 없을 때는 네. 그냥 춤을 추시면 돼요. 여태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저 푸른 초원 위에 짜짜야 짜야 짜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짜짜야 짜야 짜이 사랑하는 우리님과 싸싸싸 한 백년 살고 싶어. 야, 아, 감사합니다. 3라운드는 가수들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함께 노래할 파트너를 직접 선발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노래를 더 잘한 팀에게 부채로 투표. 이렇게 총 3라운드가 끝나면 1, 2라운드 점수와 합산해 최종 승자를 결정. 승자는 트로트 마스터의 칭호와 함께 트로트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자,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에 삼가하고 있는 우리 트로통 대망의 3라운드가 다가왔습니다. 네. 예. 네. 두 분이 이렇게 지금 의상이 네. 노란색, 네.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네, 괜찮아요? 예. 두 분 다 오늘 드레스 코드가 멋지네요. 두 가수 한 바퀴 턴. 예, 좋습니다. 자, 두 분이 뭐 우리 마을 장사리를 열심히 다녀서 파트너를 구해 왔어요. 네. 예. 먼저 김양 씨부터 본인의 파트너 네. 어떤 파트너일까요? 다섯 글자로 표현해 볼까요? 동궁 미용실. 동궁 미용실. 어, 뭔가 느낌이 옵니다. 우리 수찬 씨는 다섯 글자로 파트너를 표현하자면 흥이 넘치네. 흥이 넘치네. 자, 이 두 분이 모셔온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모셔온 파트너분, 예, 동궁 미용실과 흥이 넘치네.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들의 박수를 맞아봅니다. 파트너 나와주세요. 드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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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드로통. 동궁 미용실, 동궁 미용실, 동궁 미용실. 흥이 넘치네, 흥이 넘치네, 흥이 넘치네, 흥이 넘치네. 흥이 넘치는 미용실, 동궁 미용실. 아이고 뭐 만만치 않은 분들 나오셨네. 예. 아니 굉장히 춤출 때는 뻔뻔스러우시더니만은 막상 나오니까 조신하네. 예. 예. 아, 원래 그렇게 조신하게 말씀이 없어요. 아이고 약고. 아이고 약고. 자,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동궁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는 정정옥입니다. 예. 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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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옥. 좋다. 정정옥. 이야, 아니 지금 그러면은 어머니 이 앞에 있는 우리 마을 주민들의 머리의 대부분을 어머니가 말아주십니까? 예, 뭐 한 3분이 일어온다고 봐야죠. 아, 3분이 오면 그러면 자신 있습니까? 네. 지금 몇 표 차인 줄 아세요? 20표. 20표. 분발할 겁니다. 아, 분발할 아. 겁니까? 역전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있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이리죠. 예, 흥이 넘치네. 아, 어머니, 네. 끼가 많다는 거는 어떤 걸 잘하는 거예요? 어떤 끼가 있는 거예요? 노래만 나오면 그냥 궁기가 흔들리고 노래는 부분만 들으면은 예. 가사를 다 외워요. 아, 그래요? 네. 그 얼마나 궁기가 흔들리는지. 자, 우리 김수찬 씨가 노래 짤막하게 네. 하나 둘 셋 넷.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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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간다 사랑 찾아 나는 간다. 이 표정을 보셔야 돼. 간다 간다 너를 향해 달려간다. 이야, 끼에서는 질 수 없죠. 김양 씨 노래 하나 둘 셋 넷.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어머니 흔들고 사랑이란 다 그런 거다. 웃고 있다. 우지 마라 우지 마라 걱정 마라 걱정 마라. 웃고 있다. 웃고 있다. 아이고 좋습니다. 예. 어머니 화이팅. 우리 정옥 어머니 화이팅. 좋아요. 예. 어머니 그나저나 오늘 두 분은 좀 아시는 사이인지 모르겠어요. 예, 윗동네 살고 예 본방에 살고. 아, 평소에 친합니까? 아니요. 아. 처음 봤습니다. 오늘부로 친해지시면 되겠네요. 아, 이제 예. 아니고 네네. 이분은 예. 멀리 나가 계시다가 네.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대요. 아, 고향으로 예.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친해지는 단계신 거예요. 네, 오늘부터. 아, 오늘부터 친해지는. 아, 오늘부터 1일입니까? 와. 아, 오늘부터 1일입니다. 예. 두 분이 편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그러게. 아니 저기 어머니. 네. 이제부터 뭐 우리 마을뿐이지만 경쟁자예요. 네. 아, 경쟁자면 뭐 어때요? 예. 이쪽이 이기면 어떻고 제가 이기면 어때요? 아, 그러면 승리를 아, 양보할 수 있다? 아, 그럼요. 그까지 거 있지요. 저도 된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야지요. 최선을 아, 다하는데 네. 저도 된다. 아, 저는 아직까지 치고는 못 살았어요. 말이 계속 바뀌네요, 어머니. 예. 때로는 장소와 때를 가렸어. 예. 예. 좋습니다. 어머니, 이거 지금 못 지겠다고 난리네. 양보해야지. 양보해야지. 두 분이 대화 좀 해보세요. 몇 판 있어요? 6학년 4반. 6학년 1반 행님요. 하모 하모. 예, 행님요.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예. 하모 하모. 예. 하모. 근데 동생한테 예, 예. 근데 오늘은 뭐 누가 이기는지 한번 대 봐야 알지요. 그죠? 그래도 힘 좀 세다고 너무 세지 마라. 제가 좀 키가 좀 크니까. 아니 그래도 좀 해 낮춰라. 네. 야, 분위기 좋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민분들이 판단해 줄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3라운드도 역시 어디가 노래를 먼저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 먼저 하고 싶다거나 나중에 하고 싶으신 팀 있으세요?
저는 나중에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하고 싶고. 형님인 네, 형님 먼저. 아, 형님한테 먼저. 형님 누나 먼저. 아우 먼저. 아우 먼저. 네, 아우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하이소. 아우 먼저 하이소. 네,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어, 그, 아, 그래요. 아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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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우리 저기 트로통은 네. 공정하기 때문에 네. 공정하게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공정하게 가위바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김명씨 띠띵님! 예. 자 그럼 어머니 김양씨 어떻게 먼저 하시겠어요? 나중에 하시겠어요?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하신대요. 나중에 하신다고 네. 합니다. 자 그럼 3라운드 첫 번째는 김수찬 팀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뒤에서도 박수. 그대는 내 사랑 누가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재미 안 되지 원앙이 따로 있나 우리가 원앙이지 환상의 해피한 원앙이지 아니요 오히려 좀 더 신경이 쓰이죠 왜냐면은 아예 승리의 기쁨을 안 나빴으면 아예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데 이제 1, 2라운드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 3라운드에서 충분히 역전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했던 것 같아요. 준비를 하고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다 같이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좋구나 그대는 내 운명 당신도 내 운명 하늘 아래 누가 와도 재미 안 되지 그대는 꽃 중에 당신은 볼라비 환상의 해피한 꽃가라비지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다같이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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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한 번 더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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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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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그냥 누나고 또 선배님이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긴다는 거는 이기면은 영광이고 저도 저한테는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김양 누나는 또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부담이 없었거든요. 아 상대편 무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잘했습니다. 답니까? 잘했습니다. 아 뭐 이게 이기려면 공약 하나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미용실 하갑니까? 아 고민하신다 고민하신다 잠깐만 하십니까? 아 엄마 우야동동 박수만 많이 쳐줘 있어 아니 잠깐만 어머니 그리 넘어갈 게 아니고 그 할인 들어가냐고 얘 아이 좋습니다 할인 들어갑니다 오늘 이기면 할인 들어갑니다 아 우리 동국 미용씨 몇 프로? 20% 30% 30% 예 왜? 30%도 좋습니다 30%도 좋습니다 이야 뭐 기왕 하는 거 50% 가지 얘 50%는 너무 했다 5일 동안 딱 5일 동안 오늘부터 5일 동안 안 돼요 오늘부터 5일 동안 40% 안 돼 오늘부터 5일 동안 35% 35%
잠깐만 지금 35%에 얼굴들이 변한다. 5일 동안 35%. 걱정 마이소 30%. 자, 좋습니다. 30% 공약. 이겼을 때만이죠.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오늘 김혁 씨 어떤 노래 듀엣곡으로 준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뿐이고.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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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내 사랑은 당신 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당신 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 그냥 저희 이모같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예쁘게 저를 바라봐주셔서 호흡이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어머님을 또 선택하게 됐는데 너무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비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정정욱 잘한다.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비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장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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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뿐이다. 두 팀의 무대가 그냥 뭐 우리 마을이 들썩들썩 했는데 어머니 네. 우리 저기 김양 팀의 무대 보니까 어떻던가요? 아까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김양 노래가. 예. 예. 몇 표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상대편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조금 적게 받을 것 같아요. 조금 적게 받을 것 같고 그렇다는데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아우가 진또배기를 몰라. 이것이 진또배기야. 진또배기라는데요. 네. 예, 뭐 동생이 뭐 할 말 있겠어? 고개 숙여야죠. 아, 고개 숙여야죠. 그러게. 마지막으로 투표하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 김양 씨.
일단 정말 아침부터 이렇게 늦게까지 더운데도 불구하고 나와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무례하게 찾아가서 노래 부탁드리고 했는데 또 서슴없이 노래도 불러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점수는요? 점수도 많이 주시면 좋죠. 좋습니다. 네. 예, 마지막 한마디. 네, 저도 김양 누나와 이화 동문이고요. 정말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좀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가수 김수찬이 될 테니까요. 응원 부탁드리고 특히 오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두 분은 포즈로 보여주세요. 표 달라고. 하나, 둘, 셋. 자, 좋고요. 이쪽.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마음의 결정 내리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야 투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파트너와 두 가수 네 분 모두 뒤를 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덕군 남장면 우리 장사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트로트 이제 마지막 3라운드 대망의 투표만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노래한 김수찬 팀이 더 잘했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파란색 부채를 들어주세요. 아니다, 김양 팀의 무대가 나름 더 좋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노란색 부채를 들어주세요. 자, 우리 가수부 두 분, 파트너 두 분, 네 분 뒤로 돌아. 누가 이겨도 기분 좋게 됐을 것 같고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3라운드에서는 김양이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라운드에서는 김양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 2라운드 점수차가 20표 차였기 때문에 이 많은 수의 표차를 넘을 수 있었을지 아니면 아쉽게도 패했을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군 남장면 장사리에서 펼쳐진 트로트 최종 합계 100점대 오야고. 야 이거 야 아이고 우야코 두 분 다 고득점은 맞으세요. 예, 트로트를 진행하면서 두 분 다 고득점은 맞습니다. 자, 3라운드 최종 점수 100대 110으로 성은 김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성도 김이에요. 김 양일까? 수찬일까? 김! 발표합니다. 김! 수찬일까? 양일까? 아니. 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최종 점수 110대 100! 김양 역전! 이야! 진짜요? 진짜로? 3라운드 득표수 65대 35! 30표 차로 20표 차를 뒤집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요? 야, 트로통을 진행하면서 최다도 역전이에요. 어떠세요, 민영 씨? 정말 우리 동궁 어머니한테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진짜 저 혼자 했으면 아마 또 졌을 것 같은데 우리 동궁 어머니의 이 힘 때문이 않나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어머니 발표는 났고요. 이제 뭐 어머니 할 일만 남았네. 근데 인사 한번 해야 돼. 예.
사랑합니다. 야, 예, 좋습니다. 예. 여기 30% 해준다는데 미용실 갈 겁니까? 가야지. 그거 가셔야죠. 가서 뭐, 당연히 가야지. 본점 빼야지. 그래. 당연히 가야지. 본점 빼야지. 어머니 가서 뭐 할 건데? 파마 해야지. 파마. 아, 몇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그거 이제 3만 5천원에 하겠다. 그지? 본점 뽑았다. 네. 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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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럼 됐어, 그럼 됐어. 예. 사실 어머니, 사실 어머님도 이렇게 가수와 함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도 남다른 추억이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길이길이 추억이었어요. 아,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게, 우리 수찬 씨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앞으로도 좋은 가수가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번 알아보고. 후회한 들 뭐 달라지는 건 없고 그냥 집에 가면서 혼자 후회해야죠. 근데 또 뭐 재밌게 했으니까요. 근데 뭐 그것도 제 운명인 거고 그것도 솔직히 제 실력이라면 실력인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골수로 골수 마을 주민들 중에서 이게 노래 잘하시는 분으로 제가 초이스를 해보겠습니다. 좋았죠. 누가 들어도 좋은 얘기잖아요. 이겼다라는 거는. 근데 물론 이기고 지고에 큰 뭐 의미를 둘 수는 없겠지만 이 프로는 또 이기는 게 또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또 후배를 이겨서 뭐 하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막상 이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어요? 저희도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는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론! 터! 감사합니다. 드론 터! 드론 터! 파이팅! Yeah! 오,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이 행운을 받아가지고 두 분 모두 다 대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수들 너무 잘해주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축가를 해줘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